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조사한 어떤 연구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지 오래된 환자분들일수록 응집 처치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대규모 센터에 등록된, 연구센터에 등록된 류마티스 관절염 등록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 20가지 음식에 300명을 대상으로 20가지 음식의 섭취량과 식품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더 호전시키는지 더 악화시키는지 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평가 방식을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특정 식품 섭취 후에 나타난 증상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이제 평가를 한 것이죠. 217명이 응답을 했고요. 83%가 여성분이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병력 기간은 평균 중간 값이 약 17년이었습니다. 17년 차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평균 발병 기간 표준이었고요. 발병 기간은 최소 9년에서 최대 27년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조사 대상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58%는요,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 중이었죠. 이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환자분들 중 24%가 음식물 섭취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는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보고했고요. 그리고 19%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요, 블루베리와 시금치요. 블루베리와 시금치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호전시키는 음식으로 가장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블루베리와 시금치를 그래서 꼭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설탕이든 단맛 나는 음료와 디저트 음식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가장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즉, 단맛이 나는 음식,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 연구 논문의 결론인데요. 질병 지속 기간이 길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에서 약 25%에서 음식 섭취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 지 오래된 환자분일수록 음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래된 환자분들은 반드시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하명역 질환 식이요법에서 해당되죠? 4번요. 단맛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디저트 음식을 먹으면 류마티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5번,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된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악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연구 논문 결과를 보시면 그동안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장하명역 질환에 있을 때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 오늘 연구 논문 결과를 보시면 일리가 있다고 여기시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장하명역 질환 식이요법 10가지 원칙, 이 논문에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장하명역 질환은 음식 섭취에 따라서 증상이 호전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단맛이 나는 음식, 디저트 종류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논문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호전시키는 음식으로 꼽힌 시금치 그리고 블루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요정 윤창길 원장이었습니다.